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녀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녀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의 눈을 밝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아멘. 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저에게도 이렇게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30대 초반에 30대 초반 그러니까 한 서른에서 32 그 사이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5살 때였는데 그때가 제가 28인가 7에 결혼을 했는데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27 아니면 8 늘 싸우고 있는데 그때 그 어떤 결혼을 했어요. 하고 다락방을 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강원도 태백하고 속초에서 개척교회를 같이 둘이 두 분이서 했던 그때가 가장 이제 우리 아이가 5살 때 증거 그때 증거가 이제 신장 증후군 걸려가지고 신증후군 걸려가지고 그때 참 힘든 기간을 한 1, 2년 보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중반 이제 중년이 돼서 한번 또 한번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뭐 자세하게 뭐 말할 수는 없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응답들을 주셨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하려면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제가 들을 때 보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누가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을 해치면 오래 못합니다. 건강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으심 새 사람으로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이 온전했거든요. 타락 이후에 우리 영혼, 정신, 육신이 문제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문득 생각나는 게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뭐 내 안에 뭐 쓴뿌리 뭐 뭐라 그래 하여간 뽑아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던 불신앙, 염려, 또 걱정, 또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자란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거 절대 뽑아내지 않으면 뭐 내가 뽑아낼 수는 없지만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이 되셔야 돼요. 내면이 영혼, 정신, 육신이 건강하셔야 돼요. 가끔 연예인들 보면 앞에 서는 사람들 보면 아주 건강하고 건강하고 밝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죽을 지경이라. 이게 속이는 거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장 17절에서 3장 14절 17절을 보면 결국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요. 이 준비해 놓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은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케 하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침투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듯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내면이 건강하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건강한 그런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로 에덴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를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갇히면 안 된다.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히면 안 되냐면 내 자신에 갇혀도 안 되고 환경에 갇혀도 안 되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체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모세는 사실은 나이와 자신의 체질과 환경에 갇혔습니다. 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 4장의 9절에도 보면 이제 가라. 10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16절에도 보면 너는 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 말은 출애굽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로 말하면 현장이 죽어가고 있다. 와서 도우라. 현장으로 가라. 복음 증거해라. 2, 3, 7, 5천 원 정도 복음 증거해라. 선교해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환경이 갇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환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겠지 뭐냐면 갇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근데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7절에 20몇 절에 보면요, 모세는 애굽의 문화와 재능과 그리고 학문이 능통한 자고 말을 잘하는 자라고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잘 알지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도행전 7장에는 표현할 때 모세가 말에 능통한 자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능통한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갇혀요. 이 말은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에 보면 현장으로 가라. 2, 3, 7, 5천 종족으로 가라. 산업 현장으로 가라. 사역 현장으로 가라. 직분 현장으로 가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맞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렇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도 한 달 안에도 감각을 잃어버리는데 영어 단어 저는 워낙 영어를 못하니까요. 중학교 때였던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뭐 40년이 지난 80세가 되는데 그 재능과 그 기능과 그 모세가 배웠던 그 모든 것이 나이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갇힐 수가 없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6-17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일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입을 누가 지었느냐, 혀를 누가 지었느냐, 네 몸뚱어리를 누가 지었느냐 얘기를 하는데도 모세는 불신앙에 딱 갇혀가지고 못한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갇히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 갇혀도 안 되고 내 영적 문제에 갇혀도 안 되고 내 체질에 갇혀도 안 되고 환경에 갇혀도 안 되고 모든 부분에 갇혀서 안 됩니다.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말하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뭐 상구상 누리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데 나는 갇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나는 두려움에 갇혀.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나는 두려워. 불안해. 흑암에 잡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는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못 누리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못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얘기하세요. 누립시다. 날마다 누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사병으로 옥에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누린다 할 때 보통 돈 없어 못 사잖아요.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용어는 집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뭐 우리 지금 바빠서 그러는지 우리 지금 쌀이 없어요. 쌀을 시켰다는데 안 와. 밥 못 해먹지.
그 편의점 가서 사야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가 보통 때 사방으로 옷 싸움을 안 당해야 안 쌓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답답한 일을 안 당해야 안 당하는 것 같잖아.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없는 것 같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지. 두려워할 일이 없어야 그냥 평안한 거지. 근데 그거는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 온다는 거예요. 사방에 옥의 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무능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내용과 그 승리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답답한 일이 와도, 사방에 우기성을 당해도, 흑암 세력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문의 영혼과 정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만약에 놀러 갔다. 근데 숙소가 너무 좋다. 그럼 누려야 되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막 그냥 옷이 헤어질 정도로 막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누린 적이 없어. 석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이 스님도 아닌데 번뇌 속에 늘 살았던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도 없는데 잘 누려.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뭐 한 달 사는 건 아니지만 흉내라도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 친척 중에 누구는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째 일을 받는데도 행복해. 손자 손녀를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행복해, 인조이.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누리는지 모르겠고, 근데도 행복해. 근데 우리는 24시 누리는데도 막. 자,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갇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려야 되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사방의 오이성을 당해도, 내게 있는 용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평안을 뺏어가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갇히면 안 되고 누려야 됩니다. 16절 33절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가서 평안을 누리게 하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여러분, 제가 제일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 공황장애 환자에게, 조울증 환자에게, 예? 저를 보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환자에게 데살로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가 입사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그냥 복음 안 누리면 되는 일반적인 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헤븐의 파워예요. 위로부터 드론의 파워예요.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위로부터는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갇히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갇혀서는 안 되고, 내 체질에 갇혀서도 안 되고, 환경에 갇혀도 안 되고, 아우 나는 너무 힘들어요. 아우 난 조금만 되려도 뭐 영적으로 갇히지 않을 만큼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안 완전 누립니까? 안 누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갇히면 안 됩니다. 정말 누리셔야 됩니다. 24시 누릴 만큼. 그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열심히 하고 홀로 서 있을 때는 철저하게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나게 사역하고 홀로 서 있을 때는 철저하게 내 영혼, 정신, 육신이 치유받지 않으면, 힘을 얻지 않으면, 그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뭔가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한계 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 다 끝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응답이 있습니다. 갈 때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장으로 가라, 사역해라.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 갔다 왔어요. 2박 3일. 이제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니까 속초 갔다 왔는데요. 뭐 애들이 다 컸으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요. 집사람은 평생 강원도만 간다고 속초만 간다고 뭐 어떻게 속초 가야지. 바다가 그 산이 있는데 저쪽으로 안 간다 그러는데 제 고향이 속초니까. 그냥 뭐 걷는 걸 많이 걷고 이제 고향을 오랜만에 제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이라고 있어요. 천진. 속초에서 약간 10분 거리인데 고향을 가가지고 좀 거닐었어요. 근데 작대요. 어렸을 땐 그렇게 크던 고향이. 거리는데 집 앞에 누구의 노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측은히 앉아 있어. 그래서 가서 할머니 이랬더니 턱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제 친구 고향 친구 제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야. 저 영수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제가 목사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85세가 됐더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나가는 겁니다고. 교회 나가셔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고 이제 왔는데 아 걸리는 거예요. 아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천진에서 목회하면 캠프 나갈 텐데 캠프 나가면 그런 분이 복음 전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김포 왔는데 한 1년 반 만에 제가 이제 머리하러 이제 갔어요. 사우나 갔는데 복음 전했던 분인데 완강하게 거부했던 분이 있어요. 등촌동에 살았는데 불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부하더라고. 1년 반에 갔어. 그분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주로 이제 캠프 때 간증하는 우리 북변동에 가는 사우나 이제 이번에 갔죠. 거긴 자주 가니까. 거기서 입원하시는 분인데 70 넘으신 분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 4시에 출근하셔. 평생을. 돈도 머리 깎는데 만 원 이상 안 받으셔. 자기 주관이 뚜렷해. 하성에 사는데 농사도 지셔. 돈도 많아. 복음을 처음에 전했죠. 근데 거부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났는데 한 달도 안 보이셔. 어디 가셨냐 더니 위가 아파가지고 아예 건강검진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아직 보니까 아주 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뭐 유경이라 그러는데 유경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응답이란 말은 우리에게 사역의 현장, 237 현장. 제가 7월 첫째 주에는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지. 그냥 할까요? 안 되죠. 인도네시아 갔다 왔죠. 7월 달에. 태국도 갔다 왔잖아요. 237은 갈 때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결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리는 보통 연식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가끔 유튜브 보면요. 소련 같은 경우는 15개 나라가 이제 독립했잖아요. 거기 보면 우크라이나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저기, 저 친구가 있는데, 김정환 선생님 딸이 저기 있는데. 거기 유튜브 보면요. 그 택시 운전자들이 벤츠를 운전하는데, 1995년, 뭐 2000년도 20년이 넘은 벤츠를 택시로 많이 물론 고장난 것도 있지만 그걸 운전하더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4년 되면 그냥 차 확 바꿔버리잖아요. 바꿔. 연식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 연식도 쓸만한데 연식이 있다니까. 모세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입이 뻣뻣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축을 보좌의 축복, 성사면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름 받으면 하늘을 갈 때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갇히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으면 지금 경동 가서 전도해야지. 노인이 셌는데 전도도 안 하고 끝 맞춰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들이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갱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